안녕하세요, 리준입니다. 오늘은 사일런트 메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대충 그린 도면에 세 개의 틀을 만들어 줍니다. 이번에는 이런 틀을 직접 만들어서 작업해 보려고 합니다. 틀 안에 필라멘트를 채워주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제 이걸 현타가 올 때까지 만들어 줍니다. 막대기를 하나씩 붙여가며 갑판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막대기는 배를 완성할 때까지 계속 만들어줘야 합니다. 사일런트 메리오는 난파된 유령선 컨셉이기 때문에 부서지고 조각난 느낌을 최대한 살려줘야 합니다. 배를 만들 때 필요한 기둥은 이걸 이용해 보겠습니다. 기둥은 한 2개, 더하기 60개 정도 만들어주고 갑판에 붙여줍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번 작품의 키 포인트는 바로 틀입니다. 갑판을 붙이기 전에 안쪽에 들어갈 갑판을 먼저 채색해줍니다. 사일런트 메리오의 특징 중 하나는 입을 벌리는 모션인데 제가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움직여야 할 부위에 철사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갑판을 붙이고 채색을 마저 해줍니다. 이렇게 틀을 이용하면 인두질과 사포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겨운 건 마찬가지네요. 열을 가해 모양을 잡아줍니다. 대충 50개 정도 만들어주고 측면에 붙여줍니다. 사일런트 메리오는 측면이 갈비뼈처럼 앙상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일런트 메리오는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편에 처음 등장했는데 선장 살라자르와 함께 엄청난 위압감을 주는 배였습니다. 결국 소장 욕구가 치사량을 넘어버린 저는 이렇게 또 사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벌어지는지 중간중간 테스트를 해줘야 합니다. 좋네요. 아직까진. 영혼까지 끌어모아 틀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기둥을 하나씩 붙여줍니다. 사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갑판을 만들고 기둥을 올리고의 반복이거든요. 만들다 보면 조각들이 모자란데 그럼 또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측면을 채워줍니다. 플라잉 더치맨이랑은 다르게 거의 반파된 느낌을 살려줍니다. 니퍼를 이용하면 보다 더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타일 공사를 하듯 하나씩 붙여줍니다. 이렇게 타일 공사하면 욕먹겠는데 싶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곳곳에 문을 만들어주고 계속 반복 작업해줍니다. 이제 측면에 부서진 파편들을 붙여줍니다. 붙이다 보면 또 모자랍니다. 이제부터 슬슬 디테일을 추가해줍니다.
선두는 플라잉 더치맨보다 훨씬 더 쉽네요. 이제 좀 봐줄만 합니다. 이런 느낌 맞죠? 니퍼로 디테일을 추가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질감 표현을 넣어줍니다. 할 때는 엄청 힘들고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하고 나면 보람은 크게 없습니다. 그냥 생 노가다예요. 이건 펜시점에서 파는 나무 막대입니다. 저는 필라멘트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걸 활용하면 작업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개꿀이에요. 이렇게 순식간에 난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방향키를 만들어줍니다. 사일런트 메리오에 있는 크고 작은 탑의 도면을 그려주고 하나씩 만들어줍니다. 아, 근데 또 모자르네요.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서 하나씩 붙여주면 됩니다. 최대한 부서진 느낌을 살려 완성입니다. 자, 이제 이걸 다섯 개만 더 만들어주면 됩니다. 힘들었다. 사이즈는 조금 커졌지만 그래도 만족스럽네요. 어차피 다시 못 만들어요. 이제 탑을 붙여줍니다. 선미의 디테일은 나무 막대를 활용하면 쉽습니다. 꽤 그럴싸해졌습니다. 다음은 선수에 있는 동상입니다. 창을 든 여신의 모습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대충 자세를 잡고 인두질을 해줍니다. 진짜 얼굴 표현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포질을 하고 오겠습니다. 어? 망했습니다. 여신의 갑옷은 두꺼운 종이로 간단하게 표현해줍니다. 나무꽃으로 창을 만들어주면 완성입니다. 다음은 선미에 있는 장식입니다. 왕관 달린 방패 양 옆에 사자가 서 있는 모습인데 부서지고 낡은 모습이라 인두질은 안 해도 됩니다. 까먹고 안 만든 부분도 빠르게 제작해줍니다. 이제 돛대를 만들어줍니다. 나무꽃을 활용하면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일런트 메리오의 중간 돛대는 부러진 모습인데 이렇게 손으로 직접 부러뜨리면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수의 디테일도 추가해줍니다.
동그란 틀을 이용해 선수의 전망대를 만들어줍니다. 드디어 고지가 보입니다. 서페이서를 전체적으로 뿌려줍니다. 서페이서가 마를 동안 말린 물티슈를 이용해 돛을 만듭니다. 이제 디테일하게 채색을 해줍니다. 아 맞다, 볼펜심을 잘라서 대포를 만들어 붙여줍니다. 마지막 채색 전에 로프를 만들어줍니다. 드디어 마지막 채색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돛을 붙여줍니다. 드디어 끝 내려고 했는데 이게 좀 더 길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작업해줬습니다. 훨씬 낫네. 이건 쟁반인데 아주 좋은 받침대가 될 예정입니다. 사일런트 메리 완성입니다. 사일런트 메리오는 선수를 이용해 상대편 배를 부셔버립니다. 마치 배를 잡아먹는 듯한 모습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저번에 만들었던 플라잉 더치맨이랑 크기 차이는 별로 없네요. 조금 더 크네. 여기까지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리준이었습니다.